장작불을 피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시장의 하루. 어머니들의 부지런한 삶이 시작되는 통영 서호시장입니다. 갱년 하다가 이걸 막까지 어디서 피우고 통영 최대 활어시장인 이곳에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차순 씨. 여기는 만 원짜리에 또 여기는 5만 원짜리에 돈을 가지고 나야 물건을 사재 들어오면아 물건을. 어머니 물건 파시는 분이잖아. 파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머니의 장사 미천은 바로 이 싱싱한 해산물. 우리 통영섬이 56개, 여기가 164개, 우리 통영이 그렇다. 그래 온다, 그래서 다 온다. 작은 걸 하지 말고 22km 가가 지금 조개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 뛰다 싶어서. 면 다가가. 요거 가갈까? 안 달아도 돼요. 안 달아도 됩니다. 다 22km 달아. 으이씨. 두 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조개야. 팔라고. 아니, 파시... 서울놈들은 파서 조개를 안 와. 어머니, 예. 파시는 사람한테 사서 또 팔아요? 예, 또 팔아요. 군식이 안 맞으면 사다가 또 팔아야지. 서울놈들 가서 갱문에 가서 캐라. 아니, 또 욕한다. 가서 서울 캐라. 손님이 가서 캐라 이러지. 서울놈들이 가서 캐라 그럼 되는. 그래서 욕게 이랬다가. 하지 마라 캐도. 야야, 그거 속죄죠. 어머니, 예. 여기 어머니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욕쟁이. 통영 부시 가재. 어머니 유명하신가 봐요 여기 시장에. 뭐라 유명해? 근데 누가 시장이 유명하다 말가 할매가 유명하다 말가. 어머니가. 할매가 유명하다. 요 하긴 요 자리에서로 57년이 있었는데 유명한 하겠나 골동품인데. 18 꽃다운 나이에 통영으로 시집 와 어머니는 욕쟁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지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놔줘라. 그 마음대로 하고 놔줘. 내가 그래. 뭐 할지 모르지 뭐라고 할지. 그래 놔줘. 그래. 거칠고 투박해진 마을씨처럼 억척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와 오늘 돈 많다. 아내는 이제 또 나타나 들어갔다. 난 그리 보여주는데. 아, 어머니 뭐라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쑥이 내한테 살아 온 게 너무 닦고 다른 데 산다 미안하다 와 쑥이 없노이라는 나 어디 쑥이 작게 다 팔았어. 쑥은 다 팔았어. 근데 아무데나 가서 사셔도 되는데 왜 미안하다고 하고 가세요? 아무 정이지 아무. 우리는 집에 사는데 이웃지는 몰라도 시장 이웃지는 장기 간다 하면은 우리 또 가고 또 이제 또 시집 간다 하면 가고 이래 하지. 얘는 이웃이는 요 시장이 나서 눈만 뜨면 시장이 나서 한 개는 몰라 이웃이는. 이러지 요 시장이 이웃이야 시장이. 눈 뜨기 무섭게 옷을 챙겨 입고 나왔던 골목이 어머니의 직장입니다. 긴 세월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머니는 참 고맙습니다. 라면 한 개도 갖다 주기라 돼. 그 집을 많이 사면 실주이 될 거 차이. 통영에서 활어를 맛보려면 서호시장에 가라는 말이 있죠. 새벽부터 싱싱한 활어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택배도 내드리기도 하고 이 아침에는 이 지금 식당에 서울 식당에 쓰실 거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딱새우입니다. 딱새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껍질 제로 안 되고요.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밝으세요. 아이고 밝게 살아야죠. 손님들에게도 웃음을 줘야지. 그래야 이 음식 한 개라도 더 맛이 더 날 거 아니에요. 고왔던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동안
골목에서 만난 이웃 간 정은 깊어졌지요. 뭘 시키셨나 봐요. 네. 뭐 시키신 거예요? 커피요. 네, 엄마. 예, 좀 이따 갈게요. 지금 전화 받으신 거예요? 네. 아, 전화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며칠 가라모. 어머니, 예. 왜 2,000원 내셨어요? 2,000원, 예. 커피 한 잔 500원석인데, 넉장. 형님, 잘 마실게요. 예. 내가 한번 사면 내가 한번 사고 돌아가면서 잘 갈라 먹어요. 분위기 좋아요, 여기. 엄마 때문에 아서로 서로 이제 쳐다보고, 뭐, 맛있는 것도 사먹고, 또 시장에 좋은 싱싱한 것도 뭐, 구경하신 거라는 거예요. 시장 골목이 좋지. 아침 9시,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한 어머니들의 첫 식사가 차려집니다. 통영 시내에서 소문난 집 아닙니까? 장어뼈를 삶아서 끓인 육수에 시래기를 넣어 끓인 시락국. 어머니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고마운 음식이죠. 쌀밥에다 시락 있고 된장 올려가지고 시래기 굽기는 거 옛날 전통. 참 맛있어요. 자, 터제 장모님, 질리 장모님 많이 잡고 우리 51살 장정이 송송지만 그때까지 일해줘서 야, 크게 야. 51살 어머니,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터제 장모님네, 질리 장모님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해줘서 매일 시락국 먹으며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끈끈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같이 시장에서는 얼마나 좋노, 이게 우리 동생들도 있고 딸내들도 있고 막 이렇다 해가지고 얼마나 좋노.